하고 있지만 삼성하고 애플의 두 번째 라운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오프닝 스테이트먼트를 했을 중에 삼성 첫 로어가 잭 퀸이라는 분이신데 아예 이 소송 자체를 사실은 애플이 삼성이 아니라 구글을 겨냥한 성전이다 홀리워라고 규정을 한 다음에 배심원한테 돌아서가지고 지난번에 1조 원 그랬더니 이번에는 2조 원 2빌리언 달러 그랬더니 여러분들을 짱구로 알아보다 애플이 여러분들의 인텔리전스에 대한 모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기를 삼성이 애플이 삼성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잃은 것을 이 법정에서 여러분들로부터 얻어내려고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아까 우리 이민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지금 그 IP 금융 얘기하다 보니까 내 가치평가 얘기가 나오는데요. IP의 가치는 법적 가치와 시장 가치 두 개가 서로 맞물려 있다는 말씀을 하는데 역설적이게도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오늘 지금 이제 패널이라든가 여러분이 말씀하시는데 IP 가치평가 그러면 자꾸 여러분들은 이렇게 프라이스 밸류에이션을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뭔가 하면 내가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매각한다든가 혹은 내가 이 기술을 매수한다든가 혹은 이거를 이전해서 라이선싱 준다든가 실시한다든가 그때 얼마 받을 거예요? 그 프라이스를 생각하시는데 금융주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국민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죠. 실제로 그 특정 특허 한 건에 대한 가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까 김홍일 부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잘못됐을 적에 환가성이 있느냐 유동성이 있느냐 뭐 부실 나서 일부 손실 나더라도 장부 정리하고 끝낼 수 있는 이게 중요합니다. 더구나 제대로 된 은행이라면 그 특허 한 건 가지고 목숨 걸지 않지요. 대출과 투자도 금융주체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를 짜는 겁니다. 저는 쉽게 이렇게 합니다. 투자은행이 우리나라 투자은행이 없죠. IB가 없는데 대박날 수 있는 우상 테크놀로지에는 지릅니다. 리스크가 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날씨가 맑으니까 대부분의 포트폴리오는 양산 테크놀로지로 채우고 한 번 비가 오더라도 대박날 수 있는 우상 테크놀로지도 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미국에 있는 골드만삭스고 모건스탠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금융주체 입장에서는 프라이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금융주체 입장에서 IP의 가치평가라는 것은 이 IP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들을 내가 펼쳐놓고 있는 다른 투융자 대상 IP와의 입장에서 리스크 어세스먼트 하는 게 금융주체 입장에서 평가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은 자꾸 기술 팔려는 사람, 기술 라이선싱 하려는 사람 입장에서 그 프라이스를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작년 10월에 우리 지식재산위원회에서 산업부, 미래부, 금융위, 특허청, 그 다음에 관계부처 전문가들하고 IP 기술 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방안이라는 것을 마련을 해서 작년 10월에 국무회의에서 상정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 날 대통령을 모시고 국가과 올해 4월 10일 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시장 주도 개방형 IP 기술 가치평가 체제 구축 방안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작년 10월 국무회의 안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요. 상반기까지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술을 팔고 사는 사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기술이 시장에서 사업화가 되든 창업화가 되든 그 돈이 융통될 수 있는 또록 해주는 금융주체 입장에서 보시면 제일 좋은 것은 기본화 혹은 워터크 부분이나 이런 데서 평가해오고 보고 그게 돈 지르지 않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남이 평가해준 걸 보고 돈 투자합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을 테크놀로지 레이팅할 때 자기를 자체적으로 합니다. 미국에서 대표적인 가치평가 기관은 특허 부분도 아니고
뭐 기술 전문 기관도 아니고 어딥니까? 투자은행. 아까 나왔지만 NPE도 투자 주체입니다. NPE, 벤처 캐피탈. 그리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사람, 엔젤도 마찬가지. 그 사람들이 형태는 다르지만 다양하게 시장의 플레이어로서 이 기술에 내가 얼마나 투자할까, 얼마나 융자할까, 리스크가 얼마나 될까, 다른 사람 어떻게 해서 이걸 해칭을 할까. 그런 것들이 있고, 요번에 우리가 국무회에서 했던 것도 시장 주도라는 것은 실제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평가를 하도록 해서 금융이 IT로 투자하게 하자는 겁니다. 이걸 했더니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 앞에 와서 언제 얼마나 오래 걸릴 텐데 그런 거 하시다 보니까 우리나라 은행이 언제 기술평가팀 구성하고 기업은행도 기술평가팀 했고요. 신한은행, 신한은행도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사단은행밖에 없었죠. 뭐 국민은행도 상조경제금융팀에서 하고 시간은 걸리지만 할 거고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나라 시중은행들, 정책금융은행 그 사물이나 기업 말고 시중은행도 부동산이나 얘네마진 먹고 장사하는 것으로 한계에 이를 겁니다. 미국의 부동산 4분의 1 떨어진 것처럼. Opportunity Profit이 부동산이나 얘네마진에서 더 이상 생기지 않게 되면 이 사람들은 기술을 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공계 사람들을 뽑고 있는 겁니다. 하고 10년, 20년 걸리는데 그거 해서 창조경제 성과라고 저한테 투덜대시는 분들이 전부 안에도 계십니다. 저보다는 충분히.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한참 아기를 하다가 머머님 그렇다고 시장에서 워킹하거나 서스테이너블 하지 않은 걸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나 인프라에 투자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가시적인 성과가 오래 안 나와서 그는 문을 닫아버려야 된다면 옛날에 그 우리 이민아 교수님 말씀하셨던 기술거래소 2000년에 만들어가지고 2009년에 문 닫았죠. 우리나라 정부가 얼마나 참을성이 없는지 우리나라 관료들이 얼마나 기바야한건지 얼마나 위에 눈치를 보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당연히 초기에 안 된 게 당연했던 겁니다. 참을성 가지고 한 20년 끌었으면 그동안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DB가 구축이 되고 DB가 구축이 되면 평가사례, 실거래사례, 정보들이 구축이 되면 정책금융기업발라를 우리나라 시중은행들도 그 정보를 가지고 스스로 평가하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스스로 평가 못하는 세상도 기보가 평가한 것을 보증서 떼고라도 기술평가서 보고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리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외부평가기관의 결과를 자기적으로 자기 그 내부적으로 내재화하게 됐으면 조금 나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 10년 다 돼서 없애고 됐습니다. 너무 말씀이 길어졌는데요. 만약 우리가 투자해서 오래 걸려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진도에서 아까운 우리 어린애들이 많이 죽었고 지금도 실종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애부터 낳지 말아야 됩니다. 애 낳아가지고 인베스트먼트 해가지고 길을 나면 30년 이상 걸립니다. 그거 그 짓을 왜 합니까? 저는 가치평가도 애를 낳아서 우리나라 시장에 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기 썰리는 것 없었으면 혹시 지금 우리 현 정부에서 만들고자 하는 가치평가 시스템이 나중에 이거 뭐 잘 오래 걸리고 실적이 안 난다고 할 때 또 그냥 뭐 돈만 들어가고 되는 거 없다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또다시 망가지고 또다시 우리가 배우고 시스템을 만들 기회를 또 놓치게 될 겁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참을성을 좀 가지고 우리도 같이 문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